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그룹 울산 충구지국장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강사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 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 중에서 제2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누구나 유튜브를 해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구나 유튜브 해야 합니까? 여기 제목이 참 재밌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누구나 유튜브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자,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보급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212만 명인데 그중에서 8,450만 명이 스마트폰 이동전화 가입자 수랍니다. 이거는 인구보다 더 많다는 말은 한 사람이 두 개 있는 사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만큼 많이 된 모양입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서 뭐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합니까? 사진만 찍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없지요. 업무도 보고. 그 중에서 유튜브 정보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거 있지. 근데 이게 이제 문화라는데 100만 명이 인구 5천만 명이 기준으로 볼 때 100만 명이 사용을 하면은 패션이랍니다. 패션. 5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면은 트렌드라 하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트렌드다. 트렌드가 아닙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은 컬처 문화라고 한다. 이미 8,450만 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명 하겠습니까? 우리 인구 5,200만 인구 중에서 4,000만 명 이상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션 트렌드가 아니고 문화입니다. 문화. 자, 한번 볼까요? 유튜브가 뭔가? 유튜브란 여러분 유튜브 2005년도 올해 2023년이니까 여러분 몇 년입니까? 18년 전이네요. 와, 18년 전에 유튜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자베드 카림 19초짜리 동영상. 자, 동영상 한번 볼까요? Alright, so here we are,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really, really long trunks, and that's cool. And that's pretty much all there is to say.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반해야 되는 게라서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유튜브 최초 영상입니다. 최초 영상. 자, 베드 카림. 자, 유튜브의 매력이 뭘까요? 유튜브의 매력이 2006년도에 2005년도 만들어갖고 2006년도에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억 몇천만 원 2조 몇천만 원이라 그러네요. 2조가 넘는 단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로 팔린 겁니다. 구글로.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수가 있다. 어디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자, 시청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들 TV 보면은 여러분 TV에 어나운서하고 소통합니까? 소통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요. 근데 유튜브는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자,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개인적인 취미? 수익 창출, 돈 벌이려고, 자신이 콘텐츠 홍보하려고, 벤치마킹 하려고, 여러분 유튜브 하려고는 목적이 뭡니까? 처음부터 돈 모으려고 생각한다? 그런 거 하지 마이소. 처음부터, 여러분들 지금 기억년 배우는 사람이 소설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지금 기억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시를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유튜브 시작해갖고는 내일 되면부터, 내일부터 뭐 돈을 좀 많이 벌이겠다. 그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즐겁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고객은 어디서 정보를 찾는가?
전에는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많이 찾았습니다. 왜? 크로스 보면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유튜브가 검색 엔진을 넘어섰어요. 유튜브가 검색 엔진에서 정보 찾는 것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고객은 정보를 어디서 찾는가? 2022년 9월 유튜브 앱 사용자는 4,183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81%가 사용한다. 여러분 놀랍지요? 자, 그러면 유튜브 컨텐츠는 어디서 발굴하는가? 여러분 컨텐츠가 뭡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뭐 어떤 걸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컨텐츠다. 내 주변의 모든 걸 다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궁금하면 남도 궁금하다.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좋다. 그런 거죠. 자,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유튜브다. 어떻게 해서? 캔버, 미리 캔버스로서 인트로, 아웃트로, 썸네일 다 만들 수 있고, 카메라 앱으로서 스냅시드, 피크닉, 포토샵으로 뭐라 영상 다 꾸밀 수가 있고, 동영상 앱, 키네마스터나 캡컷이나 비타, 블로우 등으로 영상 다 편집할 수 있고, 그 전문가 이미지 앱, 캔버 등으로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나도 유튜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PC에서도 쉽고 빠르게 영상 편집할 수 있습니다. 컷 편집, 자르고, 컷은 영상은 자르는 겁니다. 캡컷, 미니툴, 무비 메이커, 자막 편집, 캡컷 밴믹서, 자막 추출, 미컷 편집, 캡컷 블루 등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미래 지향형 신직업 체험으로서, 신직업으로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테크놀로지 전문가, 홀로그램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크리에이터, 유튜버, 주얼리 디자이너, 이 보석 디자이너 아닙니까? 프렘 테리어 디자이너, 이 뭐, 여러분, 가상현실 전문가, AR 전문가,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될래? 학교 선생님, 소방관, 경찰, 뭐, 이런 거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관은 어디 있고요? 경찰관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거를 본단 말입니다. 이런 거. 그 중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 꼭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여기 내 이유 구질구질한 거 많이 안달 겁니다. 왜?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었는가? 크로바엑스. 여러분 크로바엑스가 뭔지 모르죠? 이거는 꼬프기 아닙니다. 크로바엑스라고 하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수익 창출이다.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증가하면 수익도 함께 증가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다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 취미생활, 그 다음에 경력 쌓기.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괜찮네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이 뭡니까?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신의 컨텐츠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가 뭡니까? 디지털 노마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 고갈받지 않고 자유롭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아, 여름에 저 아프리카 해안에 휴양 가가지고 거기서도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4차 산업시대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크로바엑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크로바엑스만 또 그겁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구글 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된다. 유튜브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됩니다. 두 번째,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 자기 홍보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네 번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유튜브는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여가 시간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유튜브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마음껏 웃고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유튜브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여러분 멋지죠? 자, 이 외에도 구글 바드에서 제시하는 게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누구만 해야 하는 플랫폼이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여행과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다. 쇼핑과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다. 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튜브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튜브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자, 저희 디지털 컨텐츠 그룹에서는 e-learning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스마트 e-learning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지금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강사 장동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